성도 여러분,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네. 네, 오늘은 창세기 강의 6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뭐 천동설, 지동설, 뭐 간극이론 등등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이야기했는데 뭐 재미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게 여기시는 분도 있고요. 창세기 앞부분이 우리의 어떠한 그 철학적인 사고 또 어떤 믿음의 사고를 이렇게 공고히 하는 이 앞부분에서 그렇게 하는 그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들여서 이 부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2절부터 시작해서 쭉 시간이 되는 대로 2절, 3절, 4절에서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가서 보니까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이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때 이제 땅은 형태가 없고 아직 형태가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어 있으며 아직 그 안에 물건이 다 차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뭐 앞부분은 큰 문제가 없는데요. 어둠이 깊음의 표면에서 표면 위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어둠은 히브리 말로 이제 테홈이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스트롱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 나오는 모든 단어를 이렇게 분류하고 거기에 번호를 매겼습니다. 그래서 그 스트롱 번호로 가서 보면 8415번이 되는데 이 기품의 뜻이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것은 심연이라는 거예요. 아주 말 그대로 아주 깊은 바다, 아니면 깊은 구렁, 이와 같은 용례로 이제 기품이 성경에 가서 보면 쓰였습니다. 신구약의 기품, The Deep이라고 하는 거, 영어로 The Deep, The Deep이라고 하는 그런 용례가, 단어가 27회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의 경우에 많은 경우 이러한 의미, 땅 속에 있는 깊은 곳, 아니면 바다 속에 있는 어떤 깊은 곳, 이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창세기 8장 2절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노아의 대홍수를 내리신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8장 2절에 기품의 샘들과 하늘의 창들을 이제 닫는 그와 같은 그 대목이 나오거든요. 여기 가서 보면 기품의 샘들이라고 하는 거, 이게 지하수다. 이제 나중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겠는데요. 땅속 깊은 것, 바닷속 깊은 것,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 기품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이제 쓰였고요. 신약성경으로 와서 이 기품은 아부소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서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 8장 31절에 가서 보면은 기품이라고 하는 것이 무저갱, 밑바닥이 없는 구덩이가 무저갱이거든요. 밑바닥이 없는 그런 구덩이, 이걸 가리킬 때 깊은 곳, 마귀들의 거처, 이와 같은 걸 이야기할 때 기품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물속이나 아니면 땅속의 어떤 깊은 곳, 이렇게 보는 그런 그 의미로도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진짜 하나님의 왕좌 앞에 있는 진짜 기품의 물로 보는 그와 같은 견해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공간과 그 우주 공간의 센터에다가 지금 지구를 만드셨다 그랬죠. 지금 그럼 하나님이 계신 데는 어디냐면 셋째 하늘이에요. 셋째 하늘은 성경에 가서 보시면 오늘도 이제 나오겠지만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데인데 거기는 저 북쪽에 있습니다. 둘째 하늘 넘어서 지금 거기 북쪽에 지금 하나님이 계신 그런 왕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왕좌가 있는데 그 앞에 있는 물로 보는 그러한 견해가 있습니다. 한번 여기 가서 보시죠.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여기 가서 보니까 기품의 어둠이 기품의 표면 위에 있었다. 기품의 표면이라고 한 말이 욥기 38장에 가서 보시면 또 나와 있습니다. 욥기 38장 30절에 한번 가서 보죠. 하나님이 이제 욥에게 이야기하는데 물들은 돌로 숨긴 것 같이 숨겨져 있고 기품의 표면은 얼어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품의 표면이 지금 얼어 있다는 거거든요. 기품이 있는데 그 표면이 얼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또 한번 가서 똑같이 두시고요. 욥기 41장 32절 가서 보시죠. 41장 32절에 가서 보니까 31절부터 읽어볼게요. 기품을 소치 끓는 것 같이 끓게 하며 바다를 향유단지 같이 만드는다.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그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가 이제 리워야단이 되는데요.
그가 자기 뒤에 길을 만들어 빛나게 하므로 사람이 기품을 백발 같다고 생각하리라. 한번 보세요. 기품이 있는데, 기품이 백발이 무슨 색입니까? 하얀색이죠? 물이 얼면 무슨 색이에요? 예, 하얀색이죠? 그렇죠? 자, 이걸 잘 기억하시고, 다 같이 요한계시록 넘어가서 보겠어요. 요한계시록 4장 6절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에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의 왕좌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왕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바다요? 유리바다. 여러분, 간유리 같은 그 유리 아시죠? 그 유리가 무슨 색이에요? 흰색, 하얀색 이런 색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어떠한 견해가 있느냐 하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어둠이 지금 어떻게 어둠이 가득 차 있는 온 우주 공간과 그 다음에 지구와 이 안에 모든 게 지금 다 어둡거든요. 거기 끝부분, 북쪽으로 맨 끝부분, 거기에 어떤 기품이 있다는 거예요. 기품에 그러한 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기품의 물들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얼어 있어요. 색깔이 그럼 어떻게 돼요? 색깔이? 예, 하얀색처럼 이렇게 얼어서 수정같이, 수정바다와 같이, 예, 이와 같이, 유리바다와 같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어둠이 기품의 표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거기 나와 있는 이 기품의 표면은 욥기에 있는 말씀과 이렇게 요한계시록과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하나님의 왕좌 앞에 있는 그 유리바다 그걸 표현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는 그러한 견해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은 여기 어둠이 기품의 표면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셨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었죠. 그렇게 되면서 온 우주 공간이 땅을 포함한 온 우주 공간이 지금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온 우주 공간에 이제 빛이 없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이제 생겼냐 하면 에스겔서 37장 2절 3절 가서 보시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마른 뼈들의 환상을 보여주는 게 나타납니다. 그렇죠? 마른 뼈가 생기를 받기 전에는 마른 뼈 그대로에 말라붙어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그 마른 뼈가 힘을 받고 힘줄이 가서 붙고 살이 붙고 해서 온 군대를 이루는 그와 같은 그 대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드디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께서 일을 하려고 이제 시작하는 그 순간에 그 지구와 온 우주의 모습, 첫째 날그 모습입니다. 그 모습은 에스겔 골짜기에 나와 있던 그와 같은 마른 뼈같이 지금 깊음, 어떠한 그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그래서 어떤 생명이 없는 그와 같은 상태이다. 그래서 성령님의 하시는 그러한 일은 형태가 없는 것을 형태가 있는 것으로 바꾸는 겁니다. 또 우리 성령님께서는 빈 것을 채우시는 분입니다. 또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 성령님은 죽은 것을 살리는 분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9절에서 10절, 또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6절 가서 보시면은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성령님께서 물들의 표면에서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물들의 표면. 여기 나와 있는 물들의 표면은 말 그대로 이 지구 안에 땅을 덮고 있던 그런 물들이라고 보셔도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왕좌 앞에 있는 어떤 기품의 그 표면, 그 안에 물이 있거든요. 그 물들이라고 보셔도 되고, 하여튼 어쨌든 우리 성령님께서 드디어 일을 하기 시작하시니까 드디어 땅이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고, 땅이 비어 있었는데 그 안이 채워지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생명체가 그 안에서 발생하기 시작한다 하는 내용을 여러분과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일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빠져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의 영께서 들어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이 죽어 있는 영을 이렇게 탁 채워주시거든요. 그걸 영어로 퀵큰 한다 그랬어요. 퀵큰. 이렇게 퀵큰 시켜주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살아나는 일이 생깁니다. 이렇게 살아나게 될 때, 죽어 있던 자가 살게 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걸 우리가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듭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생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도 이 다시 태어나는,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이와 같은 경험이 없으면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런 걸 아는 게 아니라 내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와 같이 내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 그와 같은 과거의 역사가 없으면 그 예수 믿는 거 헛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영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셨다고 하는 그런 사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내주신 유일한 희생제물 희생양에 되시는 그 대제사장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령님께서 알려주실 때 우리 영이 되 살아나는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을 가서 보실 때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움직이니까 드디어 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날은 1절부터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조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지구와 온 우주 공간과 그 다음에 시간과 빛을 만드셨어요. 맞죠? 그 다음에 둘째 날은 6절에서 8절이 있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그 기간에 그 날에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은 9절에서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지를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풀과 채소와 과일나무를 만드셨습니다. 넷째 날은 14절에서부터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날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만들어 놓으셨던 그 온 우주 공간에 해와 달과 별들을 궁창에 만들어서 넣는 그와 같은 대목이 나와 있습니다. 다섯째 날은 20절에서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고기와 또 포유류에 속하는 고래를 만드시고 또 날짐승을 만드는 그와 같은 대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섯째 날은 24절부터 31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날에는 하나님께서 사람과 짐승을 만드셨습니다. 자, 그러면 1장 3절 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장 3절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지금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엄청나게 넓은 이와 같은 그 우주 공간 안에 지금 엄청나게 작은 지금 지구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몽땅이 지금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근데 태양은 아까 제가 몇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몇째 날이요? 예, 넷째 날 창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넷째 날. 아까 그 천동설, 지난번에 천동설 이야기하면서 지동설, 천동설 이야기할 때 만일에 지구가 돈다 그러면 문제가 발생해요. 지구가 돈다 그러면 뭘 주변으로 돌아야 됩니까?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지동설의 핵심이죠. 근데 태양이 언제 생깁니까? 넷째 날 생긴다니까요. 태양이 넷째 날 생기면 그럼 지구가 그들면 어떻게 있어야 돼? 그때까지.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저희는 그냥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뭘 믿어요? 천동설을 믿습니다. 저는 남이 누가 뭐라고 하든 왜 그러냐, 계산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희는 지구는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다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빛이 이제 창조가 되는데 여기에서 드디어 어떤 것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그와 같은 대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처음 뭐라고 말씀하세요? 빛이 있으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식간에 무에서 유가 이제 형성이 되면서 빛이 이제 생기게 됐죠. 여기 나오는 빛은 물론 태양빛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다 잘 아실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시편 74편 16절, 또 디모데전서 6장 16절, 야고보서 1장 17절,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22절 23절에 이와 같은 그 빛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참조하시고요. 한번 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재미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2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맨 마지막 책이고요. 21장 22절 23절에 가서 보니까 새 예루살렘에 대한,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에 대한 그 묘사가 이 안에 나왔는데,
또 내가 그 안에서 새 예루살렘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전능자와 어린 양께서 그 동시에 성전이시기 때문이라. 그 도시는 해와 달이 안에서 빛을 비출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밝혀주었고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광채이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와 달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도시에는. 그런데도 뭐는 있다는 겁니까? 빛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여기 가서 보니까 영광이 그 도시를 밝히 비춰주었고 거기에 비추는 어떤 광채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님 자신이 온 도시를 밝히는 그와 같은 광채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의 빛이 창세기 지금 1장 3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실 때 온 우주 공간을 채웠던 그런 빛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하나님께서 이 5절에 가서 보시니까 4절에 가서 보시니까 하나님이 그 빛을 보시니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제 말씀하시죠.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좋았다는 겁니다. 여기 좋았다 얘기하시고 5절에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며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그 저녁과 아침이 첫째 날이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낮이라고 하는 거 영어로 day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낮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따뜻하다 아니면 불, 번개, 온기 이와 같은 뜻이 있고 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그 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는 그 빛은 빛 에너지 혹은 하나님 자신의 빛 혹은 질서의 근원이 되는 빛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계시록 22장에 나와 있는 그와 같은 그 의미의 빛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빛에 비하면 태양빛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태양빛은 아무것도 아니다. 1장 4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어땠다 그랬어요? 좋았더라. 그렇죠? 그 빛이 매우 좋았다는 겁니다. 그 빛을 보시니 여러분 보기에 좋았더라, 보시니 좋았더라 라고 하는 그런 대목이 그 밑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10절, 12절, 18절, 그 다음에 21절, 25절, 31절에 이제 나오고요. 특별히 31절에는 그걸 보니까 하나님이 매우 좋았더라 라고 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시고 매우 좋았다 그래요? 예. 하나님이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매우 좋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해서 지극히 관심을 가지고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채워 넣으시면서 참 보기에 좋다, 정말 보기에 좋다, 하나님이 보기에 좋다니까 하나님 만드신 우리 창조원이 보기에도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와 같은 세상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상속 유업으로 주시려고 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에 기본적인 핵심 내용이에요. 예수 왜 믿느냐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좋았다고 한 그와 같은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로 만드셔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것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고 한 그와 같은 것들을 상속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걸 또 어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원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고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천국 간다고 얘기하는 거고 또 다른 얘기로 얘기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좋았다고 하는 이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공동으로 상속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핵심의 내용이다. 그 내용을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거의 이제 그 4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빛을 나누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어둠에서 빛을 나누셨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나누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상과 하나님을 나누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누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이 누구에게 해당이 되는가 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고 나누어서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가서 보니까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나누어서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11장에 가서면 하나님이 부정한 것과 그 다음에 거룩한 것을 이렇게 나누어 놓으시죠. 나누어 놓으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에 가서 이제 40절하고 41절 가서 보시면 나누는 일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율법과 은혜를 우리가 반드시 나눠서 봐야 됩니다. 율법이면 율법, 은혜면 은혜. 물론 율법 자체도 은혜지만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율법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과 교회 분명히 나눠서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이 교회 안에다 집어넣어서 이스라엘 대체 신학을 만들어버리면 그러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제대로 읽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상들을 나누어 봐야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 18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나누어 놓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눕니다. 우리가 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세 부류로 나눕니다.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가서 보니까 이 세상의 부류를 하나님이 세 부류로 이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 부류로 나누어 놓으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어떤 실족거리도 주지 말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은 다음에 실족거리를 주면 안 되는데 부류가 세 부류로 딱 나눠놨어요. 이방인, 유대인,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면 그거 상관없어요. 종이든 주인이든 여자든 남자든 부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 그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신약시대의 모든 사람은 딱 세 부류로 이렇게 나눠놓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4절에 있는 그와 같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누어 놓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누어 놓은 것을 거룩하다고 이렇게 분리해 놓은 것을 우리가 거룩하게 여길 때 하나님의 성도는 거룩한 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별된, 분리가 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무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빛을 보시고 그 빛을 낮이라 그랬는데 거기 나와 있는 낮은 영어가 대인데 그 대의 D자가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대문자 대의예요. 그냥 소문자 우리가 한 날 두 날 뭐 낮 얘기할 때 그런 대의가 아니고요. 그래서 성경의 날은 특별한 말이 없는 한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24시간의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낮과 밤으로 이야기하면 낮은 12시간, 밤은 12시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날 이야기하면 24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데이. 그래서 여러분 데이가 영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죠. 한 날도 되고 한 낮도 됩니다. 맞죠? 그래서 날로 이야기할 때 데이는 24시간의 하루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낮을 이야기할 때는 12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읽을 때 특별한 일이 없는 날, 여기 나와 있는 걸 하나님이 첫째 날에 뭘 하시고 둘째 날에 뭘 하시고 여기 나와 있는 날은 24시간의 하루,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하루입니다. 하나님이 그 하루 동안에 이 일을 하지 못하시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무에서 온 우주 공간과 사람과 그 다음에 땅을 만드실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 하나님이 되시고 나중에 저와 여러분을 부활시킬 수 있는 그런 부활의 주님이 되시고 온 세상 사람들을 나중에 심판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심판자 하나님이 되세요. 이런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온 세상에 있는 수십억, 수백억의 사람들 다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기록 그대로 하루는 24시간의 하루로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고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이 모세의 기록대로 모세가 이거 기록할 때 이 창조가 이루어진 약 1500년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거든요. 기록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하루가 지금 하루하고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당시의 1년이 지금의 1년하고 똑같고 모세 당시의 하루가 지금 하루하고 똑같기 때문에 모세가 경험하고 있던 그 하루의 개념으로 지금 여기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둘째 날에, 셋째 날에 이런 거를 만드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게 아닌 하루가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그러한 그 시간 개념으로는 인간의 천년이 사람의 인간의 천년이 하나님께는 하루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약 사람의 역사가 얼마 됐다고요? 약 6천 년 됐으면 하나님의 시간상에서는 대강 며칠 정도 지났다는 거예요. 6일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관점으로 인류의 역사를 볼 것 같으면은 이 성경을 보는 관이 좀 많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이와 같은 것도 있고 또 어떤 경륜 아니면 어떤 것이 이루어지는 경영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 이런 걸 나타낼 때도 대의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 또 고린도후서 6장 2절 이렇게 이제 보면 그렇게 될 수가 있고요. 또 심판을 시작하는 때 이건 베드로후서 3장 7절 누가복음 19장 42절 44절 이런 것을 이제 보면은 그런 것은 어떤 심판하는 그런 때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날이라고 하는 것이 주의 날, 주의 날 여러분 구약 성경의 총 주제 중에 하나 큰 걸 얘기하라 그러면 주의 날이 임하는 겁니다. 주의 날이 임하는 걸 신약시대 용어로 표현해라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구약성경의 주님, 구약성경의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구약성경의 대언자들이 계속해서 줄기차게 이야기한 주제가 뭐냐? 주의 날이 임한다는 거예요. 크고 무섭고 두려운 주의 날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걸 신약성경의 용어로 바꾸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의 날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 하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또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임하시게 될 때 부활하고 휴거가 되어서 하늘에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7년 환란기가 이루어지고 이 기간을 주의 날이라고 얘기했고 또 성경의 어느 부분 다른 부분을 또 가서 보면은 그러면 천년 왕국의 그 일부분도 주의 날에 포함을 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0절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에 가서 보면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한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 날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때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는 때 이런 걸 이야기할 때 그걸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날을 요약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경에서 특별한 얘기가 없는 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사일, 삼일 만에 부활하셨다. 세 날이라는 얘기잖아요. 그 세 날 중에 그 한 날이 천년이 되면 예수님이 삼천년 만에 부활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하게 앞뒤 문맥상 그 날이 다른 걸 의미하지 않는 한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날은 날 그대로 24시간의 날로 저와 여러분이 해석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낮도 밤도 주의 것입니다. 시편 74편 1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하나님께는 사실은 빛과 어둠이 같습니다. 이 내용이 시편 139편 11절 12절 또 스가랴서 14장 6절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되실 때 이 성경 자료를 보시고 그리고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이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그 창세기 강의의 모든 내용은 www.keepbible.com K-E-E-P-Bible, B-I-B-L-E.com 예, 여기 들어오셔서 다운로드 자료실이라고 왼쪽에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오셔서 CCTV 창세기 강의라고 하는 그 메뉴를 누르시면 그러면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모든 내용의 노트들이 그 안에 PDF 파일로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다운받으셔서 제가 이제 빨리 지나가다 보니까 성경 구절을 다 읽지 못한다 해도 여러분께서 시간이 되실 때 이 노트를 보시고 또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걸 이해하시면은 이 전체적인 강좌를 이렇게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1장 6절에 가서 보니까 이제 둘째 날 이제 창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첫째 날 뭐를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시고 온 우주 공간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시간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빛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시간도 만든 거예요. 처음에 하고 하면서 지금 시간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과 공간과 빛과 그 다음에 우주 공간과 그 다음에 이 지구를 하나님이 첫째 날에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가서 보니까 그 저녁과 아침이 첫째 날이더라. 그 저녁과 아침이 첫째 날이더라 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히브리적인 개념의 날은 저녁부터
쉽게 말씀드리면 오후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6시까지 그게 밤이고 그 다음에 아침 6시까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가 낮입니다. 그래서 밤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침 갔다가 다시 밤으로 오는 거 이게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한 날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개역성경은 이거를 그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더라 아마 이렇게 기록이 돼 있을 겁니다. 근데 원어 그대로 이렇게 가서 보시면 그 저녁과 아침이 첫째 날이더라 킹잼 성경도 그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6절부터는 이제 둘째 날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물들의 한가운데 궁창이 있고 또 그것은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사 궁창 위에 물들에서 궁창 아래에 물들을 나누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네. 여기 나와 있는 하늘도 그 H자가 대문자로 되어 있는 걸 알 겁니다. 그 저녁과 아침이 둘째 날이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저께 이제 천동설, 지동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 이 천동설이 가능하다. 온 우주 공간이 돈다는 것이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 퍼머먼트, 궁창이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단단한 거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밀도를 갖는 그와 같은 물질로 궁창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퍼머먼트는 form, 굉장히 단단하다. 엄청난 밀도를 갖는다. 이와 같은 그런 개념에서 나오고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궁창은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에 가서 보고 또 욥기 26장 7절에 가서 보면은 이 궁창은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둘째 하늘을 가리킵니다. 한번 욥기 26장 7절 가서 보시죠. 욥기에 참 재미있는 그와 같은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욥기 26장은 참 중요한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안에 욥이 이제 욥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여러분 이제 노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아가 아담부터 천년 이후에 노아가 있었다 얘기를 했고 이 노아 이후부터 천년 지나서 아브라함이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욥이라고 한 사람이 아브라함 당시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4천년 전에 존재했던 사람이에요. 그 지금부터 4천년 전에 온 땅과 이 온 땅이 이제 홍수에 의해서 완전히 파멸이 된 이후에 이 땅에 다시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했을 때 그때 생겨난 사람이 욥입니다. 그래서 욥이 지금 하나님과 하나님이 만드신 온 우주 만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지금부터 4천년 전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4천년 전 7절에 그분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북쪽을 빈 곳에 펴시며 땅을 허공에 매다신다. 여러분 지금 땅이 어떻게 어디 줄에 걸려 있습니까? 아니 허공에 매달려 있어요. 온 지구가 허공에 매달려 있죠. 별은 어떻게 돼 있어요? 별도 허공에 매달려 있고. 그런데 고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욥이 우주인이 아닌데도 우주 밖으로 나가서 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땅을 뭐라 그래요? 허공에 매달으셨다 그래요. 정말 허공에 무슨 줄 없이 지금 매달아 놨어요. 그 다음에 물들을 자신의 빽빽한 구름 속에 싸매시나 구름이 물들 밑에서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분께서는 자신의 왕좌의 정면을 가리시고 정면을 가리신단 말이에요. 아까 이야기했던 아니면 전 시간에 이야기했던 기품의 표면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낮과 밤이 끝날 때까지 경계들도 물들을 둘러싸시느니라. 그렇죠? 그분께서 꾸짖으심에 하늘의 기둥들이 떨며 놀라느니라. 하늘의 기둥들이 있다는 거죠. 그분께서 자신의 권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자신의 명철로 교만한 자를 두루 치시느니라. 그분께서 자신의 영으로 하늘들을 단장하시고 자신의 손으로 그 구부러진 뱀을 지으셨나니 언제 이게 누구예요? 사탄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욥기 26장의 지금 내용이 언제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이 땅이 만들어질 때하고 사탄은 그 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 전의 일들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이것이 욥에게 계시가 될 때 욥이 이거를 하나님의 영께서 성령님의 영께서 기록해 주시는 대로 움직이게 해주시는 대로 그대로 기록을 해온 거예요. 욥이 알지 못한 채 아, 욥이 우주인이 아닌데 뭐 이런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사탄을 지을 때를 언제가 사탄이 지어졌는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가서 보면 하나님의 왕좌의 정면을 하나님이 가리신다. 그 욥이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영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욥이 성령님께서 움직이신 대로 이와 같은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욥기 26장 시간이 되시면 한번 가서 이렇게 조용한 시간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이 기가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14절에 보라 이런 것들은 그분의 길들의 일부에 지나지 아니하거니와 그분에 관하여 들은 바가 얼마나 적으냐. 뭐 이거 허공에 맸다 그러고 사탄을 언제 만들었다 그러고 이런 모든 거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 해놓은 거에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이야기한 거 욥이 자기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한 게 극히 일부고 적은 부분이다. 그 다음에 14절 끝에 그러할진대 그분의 권능의 천둥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여러분과 제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그 우주 공간이 얼마나 큰지 그 안에 보면 지구가 콩알만 하다 그랬어요. 콩알보다 더 작을 수 있어요.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겠냐 이 얘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작은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창조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기가 막힌 은혜예요. 그래서 지금 욥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나와 있는 게 모든 걸 이야기해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길들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엄청난 권능이 있으신 분이다. 온 우주 공간을 떠받들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온 우주 공간을 떠받들고 계시지 않으면 모든 게 다 해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놀라운 분이다. 지금 욥이 지금부터 몇 년 전에 기록했어요? 4천년 전에. 이게 또 하나의 원더 아닙니까? 원더. 이게 또 하나의 경이죠.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원더풀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저히 사람의 입이나 사람의 손으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는 그와 같은 것.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어때요? 정말 지구가 허공에 매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언제 알았어요? 욥으로부터 약 4천년 지난 지금 소위 20세기, 21세기 과학문명 시대라고 하는 이때에 와서 인공위성을 타고 뭐 밖에 나가서 보니까 지구가 동그랗잖아요. 허공에 또 지금 매달려 있고 진짜 그게 증명이 인재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은 4천년 전에 이거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비웃었겠죠. 그렇잖아요. 아니 허공에 이 지구를 매달아? 그게 이해가 됐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하는 로마서 3장에는 그 말씀이 저는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A라고 하면 A예요. 하나님 B라고 하면 B지. 그거 외에 다른 건 다 거짓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하나님의 말씀 공부를 통해서 저는 정말 이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확고한 마음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성경 말씀 전체를 우리가 바르게 나누어 볼 수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고 이 진리를 내가 깨달아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되고 또 이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파급시켜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사람들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를 갖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궁창 이야기를 하다가 몇 가지를 더 이야기할 것이 있는데 궁창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할 것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잠깐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창의 물들에 대한 그 견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기 중에 수증기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창세기 2장 5절에 가서 보면 땅에 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우주 공간의 엄청난 증기막이라고 보는 그와 같은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7장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의 물들이 이런 물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요. 세 번째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왕좌 앞에 있는 진짜 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품의 표면, 그 다음에 그 기품의 표면에 물들이 얼어 있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유리바다였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천년왕국에는 다시 물들과 물들 사이에 궁창이 있게 됩니다. 시편 148편 4절에 이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창세기 강의 6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